이번 시간에는 투약 중에서 정맥 주입 요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투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약물을 이제 체내로 투여를 할 때는 구강 투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내 주사라든지 피하 주사 이런 부분들 또뭐눈귀코 또는 렉탈을 통해서 투약하는 그런 경로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정맥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 주사는 보시는 것처럼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어떤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약물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입이 될 경우에는 전신으로 순환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맥을 통해서 바로 투입을 함으로써 신속한 반응을 원할 때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경로, 경구투여나 혹은 근육주사나 다른 경로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 이 대사나 흡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약물 흡수가 잘안될때 이제 정맥주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될 경우, 뭐 예를 들면 경련을 하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그랬을 때 항정갈제,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나 혹은 항생제 중에도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일정 수준의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여를 할 때, 정맥 주입을 통해서 정맥 주사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 바로 진통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정맥 주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 근육 주사로 인한 불편감이 심할 때 정맥 주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어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맥 주사라 함은 우리가 침습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균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셉틱 테크닉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정맥 주사를 이용을 할때 장점이라고 보면 앞에서 보신 것과 유사하겠지만 약물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치료적인 혈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위로 약물이 흡수되지 못할 때그 대체 경로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대상자의 조직에 심한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가 근육 주사를 할 경우에는 근육을 이렇게 찔러서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맥은 뭐랄까요? 피부만 뚫고 정맥 벽을 뚫고 그렇게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 손상은 적다. 자극이 적다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처럼 이런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용량을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근육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볼륨만 조금 더 많더라도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피하도 마찬가지고 그것과는 좀 다른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프로시저 자체가 좀 복잡하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뒤에서 보시게 되는 이 정맥 주입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는 거. 다른 경로를 통한 투입보다는 합병증 위험이 좀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맥 주사를 투여하는 그런 경로를 보시게 되면 디지털 베인, 또 메타카팔 베인, 그리고 세팔릭 베인 또는 바실릭 베인 이렇게 주로 상지에 있는 그런 혈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임상에서는 뭐 손등이나 팔이나 이런 데 정맥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하지에 정맥 주사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베인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고 약물은 또 정맥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아주 일부분 제한된 경우에
그 하지를 통한 정맥 주사를 허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이 하지의 정맥 주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혈전 형성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인의 상태가 안 좋은데 정맥 주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중심 정맥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정맥 주사는 이제 상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지에 있는 배인인데요. 지금 이제 이 배인의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신체 부위의 그 원위부부터 즉 심장에서 먼 곳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배인으로부터 정맥주사 부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나 손등, 팔 해서 점점 상지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디지털 배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초에 있고 배인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선택하는 걸 권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메타카팔 배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배인의 그런 직경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배인을 선택하느냐, 그 배인의 그 굵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천자 시에 사용하게 되는 주사바늘의 그 굵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선호되는 부위는 바실릭 배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지에 있는 그런 혈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그 바실릭 베인하고 이제 그 세팔릭 베인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뒤에서 보실 것처럼 이렇게 조인트 부위, 접히는 부위는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동맥에 주입하지 않고 정맥에 주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혈관 내의 압력이 높죠. 우리가 흔히 혈압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상지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그 상지에 있는 동맥의 압력이 곧 혈압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주입을 하는 경로로는 이용하지 않게 되고요. 펑처를 하게 되면 이 혈관 내, 동맥 내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적은 정맥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맥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동맥이나 모세혈관들과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을 보시면 물론 대동맥이 이제 직경이 크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하는 정맥의 직경은 5 내지 10mm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택되는 부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동맥의 경우하고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걸볼 수가 있고 혈류 속도도 다릅니다. 이거 좀 오타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보통은 이제 중간 굵기의 그런 정맥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정맥 주사 부위를 우리가 선정을 할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상자의 순환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순환 상태라는 것은 얼마나 이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상황이냐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순환이 굉장히 열악한 부위를 정맥주사 부위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의 상태인데요. 이왕이면 피부 표면에 가까우면서도 잘 촉지되는 정맥을 선정하는 게좀더 접근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팔의 원위부부터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면 손, 손보다 손 부분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용을 하게 되죠. 왜 심장에서 먼 곳을 먼저 정맥주사 부위로 선정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정맥주사를 하다 보면 여러 번 천자를 하다 보면은 혈관이 굳어진다든지 이런 혈관의 어떤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위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원이부에서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이미 혈관 경직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약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약물이 그 심장 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이부부터 사용하고 점점 더 심장에서 가까운 쪽의 혈관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여하고자 하는 약물의 종류, 그리고 얼마 동안 줄 건가를 고려해서 써야 하겠습니다. 단기간 사용이 예상되는 약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말초에서 정맥주사 부위를 선정하면 되겠고요. 굉장히 장시간 이거는 이용될 게 예상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는 중심정맥관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이 그 오스몰라리티가 높은 고장액에 속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나 또는 pH가 산성 혹은 알칼리성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약물인 경우에는 혈관을 많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중심정맥관을 이용하게 되겠고요. 또 주사 부위를 선정을 할 때는 대상자의 안위도 중요하겠습니다. 환자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에 주사를 놓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죠. 식사할 때 옷을 입고 벗고 많이 쓰는 팔이기 때문에 우세한 팔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을 사용을 한다면 좀더 환자가 덜 불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부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 부위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면서 굴곡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혈관 내에 들어가 있는 바늘이 휘게 되고, 뭐 정맥주입, 지속적 정맥주입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속도나 이런 투여되는 양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관절 부위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를 금해야 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화상이 있다. 화상 환자가 화상을 입은 부위에 정맥 주사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정맥 주사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플라스터나 여하튼 접착 기능이 있는 그런 제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화상 부위에 더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금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술해야 되는 부위다. 뭐 예를 들면 왼쪽 팔에 골절이 있어서 수술 예정인데 왼쪽 팔에 뭐 주사 정맥 주사를 선정했다든가 이런 건좀 넌센스겠죠?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고 관절 부위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이미 오픈 운두가 있다. 뭐 피부 상태가 이렇게 뭐랄까 피부 통합성이 손상이 돼서 이미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정맥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맥벽이 얇은 정맥. 흔히들 왜 혈관이 터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맥벽이 얇은 부위는 가급적이면 정맥 주사 부위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 위치로서 피해야 되는 부위를 한번더 확인을 해보자면요. 굴절되는 부위, 경화된 혈관. 여러 번 정맥 주사를 같은 부위에 맞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는 정맥 주사를 어떻게 이렇게 바늘을 잘 성공적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쉽게 막히거나 혹은 혈관이 터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고요. 최근 사용 후에 합병증이 생긴 혈관. 예를 들면 정맥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 근데 염증이 생긴 그 부위에 다시 정맥주사를 놓는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을 자극하는 그런 몇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물이 혈관 밖으로, 즉 혈관 밖에 조직으로 스며들어서 뭐 괴사가 생겼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위치에 또다시 말초 정맥 주사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제대 아래에 있는 혈관. 최근에 이제 이 억제대 사용이 많은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환자의 안전, 즉 환자가 침상 밖으로 낙상을 한다든지
혹은 치료적 목적으로 부착된 여러 가지 장비나 혹은 배액관 또는 뭐 정맥주사 등 이런 것들을 예기치 않게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억제대를 많이 이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노인 요양시설뿐만이 아니라 일반 병원, 우리 임상 상황에서는 보통은 이제 중환자실이나 또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즉 환자가 그런 이런 자발적인 억제나 협조가 잘안 되는 경우에 억제대를 적용을 해 했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억제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담당 의사가 사유를 적고 이 환자는 반드시 억제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처방을 하고, 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또 구한 후에 이제 억제대를 적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지 억제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손목, 그다음에 발목 이런 데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억제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억제대의 목적을 잘 이제 지켜야 되니까 단단히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이 억제대를 적용한 아래 부위는 사실은 순환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순환 상태를 확인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맥주사 부위를 억제대를 적용한 아래 부분에 정맥주사를 했을 경우에는 약물이 제대로 투여도 안될 뿐더러 순환이 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에 있는 혈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지에 있는 혈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딥베인 스럼보시스를 유발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하지에 정맥주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환자들이 활동이 제한될 것이고, 활동이 제한되면 대부분 침상에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지의 순환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렇게 부동 상태에 있는 환자들, 뭐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하지에서 정맥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그 스럼보엠볼리즘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딥베인 스럼보시스를 유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에 주사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금하게 되고요. 이제 소아나 영아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지 혈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방 절제술을 받은 쪽 팔에 있는 혈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또 유방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절제술을 받은 동일한 층계 팔에는 순환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방 절제술을 한다 하면 그냥 유방 조직을 떼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방암의 주변 조직, 특히나 이제 림프관 으로의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액실라의 림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림파틱 시스템까지 다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난 학기 다른 기초 과목에서 배웠겠지만, 이 림파틱 시스템은 우리 혈관계와 비슷하게 우리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그거에 동일하게 절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유방 절제술을 한 같은 쪽에 이 팔에는 순환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대상자들이 수술 후에 뭐 팔이 저리다든지 이런 순환이 원활치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의 팔은 금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 그래서 그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많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신장 질환 중에서도 만성 말기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체내에 있는 혈액을 인위적으로 밖으로 빼서 그 우리 신장이 하고 있는 여과 기능들을 이제 어떤 기기를 통해서 대신 여과를 시켜서 다시 몸에 넣어주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걸 우리가 투석, 헤모다이얼라이시스, 대체로는 이제 혈액 투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럴 때그 체내에 있는 그런 혈액을 충분히 빨리 몸 밖으로 빼내서
그 투석기에 넣고 다시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혈액을 빼내는 위치, 즉 투석용 주사 바늘을 삽입하는 위치, 그게 중요한데, 그 혈관이 대부분 동맥도 아니고 정맥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혈액을 빨리 빼기 위해서 동정맥루, 그 AV 피스툴라라고 하죠. 아테리오 비너스 피스툴라. 그래서 베인과 그 아테리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합쳐진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이제 투석용으로 통찰을 하고 거기서 혈액을 빼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맥 주사, 그러니까 정맥을 통해서 투약을 하기 위한 경로로 그 동정맥루가 있는 위치에 팔은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에 그 성인간호학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일주일에 최소 3회 정도, 3일 정도는 이제 병원에 와서 투석을 받게 됩니다. 환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풍철을 하게 되죠. 그쪽 그 동정맥루가 있는 팔을.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정맥주사용으로 그쪽 팔에 있는 베인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평생 이 환자는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이 동정맥루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다른 부위에 또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초 정맥주사를 이제 하게 될때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주사 바늘이 되겠습니다. NGO 카테터라고 하죠. NGO라는 말이 들어가면 혈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관용 카테터, NGO 카테터라고 하는데요.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바늘이 있고요. 그 안에는 내관이 있습니다. 쇠로 된 인듀서 니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바늘이 말랑말랑하고 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렇게 쇠로 된 바늘이 있고요. 이런 손잡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지금 이렇게 내관과 외관을 빼놓은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맥을 천자할 때는 이게 이제 합치된 형태로 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를 하게 되면 요 내관을 통해서 혈액이 나와서 요 부분에, 이 필럿 벤트라고 하는 요 자리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아, 제대로 지금 혈관 안으로 바늘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혈관 안에는 요 실라스틱,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한 바늘, 요것만 제외하고 요쇠 바늘과 요 부분은 다 빼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위에는 정맥주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인들을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체내에는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그런 바늘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 카테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맥주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플루이드, 수액을 줄 수도 있고 특정 약물을 줄 수도 있는데요. 수액을 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수액 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는 이제 수액 세트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 실습실에 있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회용이고, 그다음에 멸균 포장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거를 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이게 쓰리웨이 스탑커크라고 하는 겁니다. 쓰리웨이. 그래서 이 길이 세 개죠. 그래서 이런 수액 세트 라인을 한쪽에 연결하고, 이 옆에는 익스텐전이라고 해서 선을 좀더 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하나는 환자 쪽, 하나는 이 수액 백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경로는 언제 쓰느냐? 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입받고 있는 환자에게 간헐적으로 어떤 약물 투입이 필요할 때는 요 부분을 열어서 약물을 간헐적으로 같이 줄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막혀 있는 부위, 이 자리가 만약에 일로 간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는 닫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이렇게 뚫리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일로도 뚫려 있고, 이렇게도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추가로 약물을 주입을 할때 이용을 하게 되는 쓰리웨이 스타카크가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를 할 때는 정맥을 인위적으로 우려를 시켜서 정맥이 좀더더 이렇게 직경이 커지게 해서
주사를 좀 용이하게 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지혈대가 되겠습니다. 토니켓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고무줄 같이 생긴 부분 이런 걸도 썼고요. 최근에는 이런 밴드 형태로 돼서 좀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수액 세트, 그 다음에 토니켓, 그리고 니들, 그러니까 요거 혈관 카테타, 그리고 얘를 고정할 수 있는 어떤 플라스터라든지 혹은 투명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게 되고요. 소독선 필요한 거고. 이거 지금 요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간헐적인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맥 주입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간호 영역에서 정맥 주사, 인트라비너스, IV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정맥을 천자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의사만이 갖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현재까지의 의료법을 보면 간호사가 정맥 천자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정맥천자를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이지만 의사의 위임 하에 간호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몇몇 병원에서는 이 정맥천자를 그동안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간호사가 시행하지 않고요. 의사가 하도록 실제로 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간호사의 그런 업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이후에 임상에 갔을 때에는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술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시저, 어떤 술기를 하던 간에 모든 술기의 시작은 손씻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했을 텐데, 이 손을 씻는 방법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그동안 해 오셨을 텐데요. 물로 씻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과 비누. 그래서 충분히 마찰이 되게끔 해서 씻게 되겠죠. 그래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투약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약을 위해서는 투약 카드 또는 컴퓨터 출력물을 이용해서 투약의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에 있어서 원칙, Five Rights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로로 투약을 하던 간에 투약 전에 반드시 이중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투약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환자 이름 확인해야 되겠고, 대상자 등록번호, 실제로 파이브라이트는 정확한 환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투여 경로, 그다음에 정확한 시간, 그다음에 정확한 약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 등록번호까지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투약 카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 오류들이 있는데요. 그냥 카드를 보고 그 내용을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의 처방과 실제 내가 이렇게 제조실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즉 병원 약국에서 올라온 이 환자의 약물, 그래서 그 투약하도록 돼 있는 그런 카드와 맞는지 이런 걸 대조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정확한 수액과 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액백에 있는 날짜, 등록번호, 대상자 이름, 수액명, 용량, 주입 속도 등이 적혀 있는 라벨을 붙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수액백이 있으면 그 백은 그냥 처방돼 있다 그래서 해당 수액을 가져와서 대상자에게 단순히 투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일종의 투약카드가 좀더 확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액이 어떤 수액이고, 누구한테 들어갈 수액이고, 어떤 약물이 믹스가 돼 있고, 어떤 속도로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정보가 있는 그런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이 대상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이 수액이 어떤 수액이다, 뭐 이런 걸알 수가 있겠죠. 필요한 정보들을.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수액과 수액 세트를 연결합니다. 앞서서 보셨던, 이렇게 수액 백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필요한 라벨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수액 세트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액 백 끝에는 이렇게 연결 부위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할때 주의할 점은, 이 수액 세트 끝부분이 펑처하고 들어가서 연결될 부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이셉틱 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을 텐데요. 수액백의 고무마개를 소독솜으로 닦고 세트를 꽂는다.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솜으로 닦고 이제 세트를 꽂아서 거꾸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울 때는 앞에서 보셨던 수액 세트에서 이런 챔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챔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액이 한 반쯤, 2분의 1 정도 차도록 채우고요. 백을 높이 들고 이제 수액을 통과시켜서, 그 수액 세트는 실제로 우리가 포장을 뜯고 나면 공기만 차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한 후에 이 라인에 있는 공기를 쭉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쭉이 수액을 통과시켜서 공기를 빼준 다음에 조절기를 잠급니다. 필요한 물품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수액의 유효 일자, 어떤 수액이든 간에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투여할 그 수액이 맞는지, 종류가 맞는지도 확인 물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그런 약물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료 과오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모 병원에서 감염이 이제 창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요. 뭐 C형 감염이 한참 창궐했었죠.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정맥 주사나 혹은 어떤 주사를 할때 주사기에 바늘만 바꾸고 이 챔버는 그대로 이용을 하는 그런 정말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C형 간염이 창궐했다. 모든 게이 인베이시브 프로시저, 침습적인 처치를 할때이 무균수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무균법, 무균 유지.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또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뭐 그걸 의료 분쟁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유효 기간이 지난 수액을 맞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이 아마 무슨 국립병원이었나, 그래서 보건복지부 어디에 기관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투약 준비실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쌓아 있는 수액들을 봤더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다는 것은 이미 그 수액의 멸균 상태가 다 파괴됐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재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유효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을 준비했으면은 대상자에게 가져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프로시저를 할때 임상에서도, 실제 임상에서도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간호사 본인은 그 환자가 누군지 알고, 저는 어떤 무언가 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 환자한테 가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들어오는 셈이거든요. 물론 좀 전에 봤던 간호사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일 수도 있고,
나한테 온 건지 다른 환자한테 온 건지 아니면 잠깐 그냥 들린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 소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요즘에 핵심 술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환자 확인을 하는 거는 참 잘하시는데 내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구다. 안녕하세요, 김영희님. 저 오늘 낮 동안 김영희님을 맡게 될, 담당하게 될 담당간호사 신용순입니다. 이렇게 먼저 본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 확인하시고, 내가 왜 왔는지 그런 것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부분들, 자기 자신 소개하는 게, 너무 잘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A병원, 서울시 내 굉장히 대형 병원이죠. A병원에서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 가서 자기가 누군지,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누굽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환자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사하고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는 혹시 질문할 게 없는지까지 이렇게 물어보도록 뭐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확인인데요.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시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앞에 가서 저는 누굽니다 한 다음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원 등록번호는 한 8자리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그거 다못 외웁니다.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제 다른 정보로서 생년월일 정도를 확인합니다. 몇 년생이십니까? 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여자 환자 몇 세, 누구, 요 정도의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개방형 질문으로 하라는 것이죠. 개방형 질문이라 함은 안녕하세요, 김영희님 맞으시죠?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는 우리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프기도 하고 정신없기 때문에 네할 수도 있어요. 엄격결에 김영희인데 김영희님이 김영희님이시죠? 그러면 아, 예, 맞아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생년월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입원 팔찌와 이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입원 팔찌를 통해서 그 등록번호 제가 지금 수액을 주입할 그 환자가 맞는지 등록번호,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이 팔찌에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에는 뭐 보통은 어느 병실, 몇 호, 무슨 진료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는데요. 요렇게 소개를 했더니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환자한테 가서 뭐 환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 확인 잘했어요. 근데 잠깐 팔찌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걷어서 보는 것까지 좋은데 팔찌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맡은 대상자가 여러 명인데 그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조를 해야 되죠. 가져간 투약카드나 혹은 환자 차트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대체로는 투약카드하고 이 환자 맞는지를 대조해서 반드시 확인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투약의 목적, 그 다음에 약물의 효과, 주의사항이 뭔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환자를 만지기 전에 우리가 물품을 준비하기 전에도 손으로 아니 그러니까 물로 손을 씻고 이제 물품 준비하고 환자 앞에 갔죠. 설명 다 끝나고 나서 환자와 접촉하기 직전에 손위생을 실시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물로 씻지 않아도 되고 베드사이드에 비치되어 있는 알코올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손위생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액 걸때 수액백 걸고 세트 끝을 이제 대상자 옆에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대상자 옆으로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눕도록 하고요. 팔을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맥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심장을 팔보다 낮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정맥에 혈액이 가득 차야 나중에 이제 위치를 찾고 정맥의 위치를 찾고 천자를 할때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보다 낮게 해야지 이제 정맥혈이 좀 몰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서 정맥 상태가 양호한 부위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거보다 한10 내지 15cm 위를 지혈대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선정을 할 때는 정맥이 뭐 구불구불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천자가 좀 수월치 않기 때문에 곧고 길게 이렇게 두드러진 부위를 이제 주사 부위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혈대로 묶게 되면은 정맥 우리혈이 좀더 이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정맥이 그냥 있을 때보다는 돌출이 돼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정맥을 정하고 나서 그 위치를 이제 손소독제로 다시 본인 손을 소독을 하고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주사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5 내지 8cm 정도 둥글게 닦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닦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손이 있다 그러면 한 요 지점을 제가 마음으로 생각한 정맥주사 부위다 그러면 지혈대 묶고요. 한 15cm 떨어진 부위에 지혈대를 묶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돌출이 된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그 눈으로 어느 위치를 정한 다음에 알코올솜을 닦을 때에는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안에서 밖으로 이런 식으로 닦아서 버리라는 거고요. 한 번, 또한번 닦아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뭐 나선형으로 닦으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뭐 드레싱 할 때나 소독할 때 기본 원칙은 가장 깨끗해야 될 부위가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장 먼저 닦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천자 부위를 이제 펑처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아무래도 제가 이 지점에 주사를 놔야지 하고 여기를 찌른다고 해도 우리 스킨이라는 거는 이 스킨 밑에 있는 조직하고 약간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밀리게 되면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했던 그 부위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피부와 다르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좀 팽팽히 하는 상태에서 펑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피부를 당겨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요 지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주사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지혈대 묶었죠? 그러면 이 엄지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 피부를 약간 위로 이렇게 밀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당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혈류 방향으로 카테터를 이제 삽입을 하는데요. 삽입 방향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즉, 심장 쪽으로 삽입이 돼야겠죠. 재미난 거는 이제 신규 간호사들이 오게 되면 정맥 주사를 실제로 환자 또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수행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학생 때는 대부분 모형에 이제 하게 되니까 많이 서툽니다. 근데 그 신규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놓은 거 실제로 제가 봤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액을 주입하면 그 수액은 혈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말초로 가게 되면 이 손은 퉁퉁 붓고 제대로 순환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혈류의 방향은 정맥혈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꽂아줘야 그 혈류를 따라서 수액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건데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테타로 펑처를 하면 이제 그 내관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아까 그 외관 부위를 잡고 그 내관을 이제 빼게 됩니다. 빼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펑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혈관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피부고요. 바늘이
이렇게 펑처를 하게 되면 이제 요만큼만 들어가도 요 사면이 혈관 안으로만 들어가도 실제로 니들 끝에 있는 부분에서 혈액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같은 각도로 계속 찌르게 되면 이 혈관을 뚫고 밖까지 펑처가 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혈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확인하고 나서는 각도를 더 낮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혈관 내로 바늘이 위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진입시키면서 탐침을, 그러니까 쇠로 된 내관을 조금씩 빼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삽입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혈대를 풀어야겠죠. 이 주사바늘을 삽입하고 지혈대를 풀지 않고 계속 다른 걸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필요하게 순환을 차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혈대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혈대를 풀고 뇌관을 빼면 어때요? 안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피가 줄줄줄, 그럼 대상자도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펑처 부위라면 그거보다 바로 위쪽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면 이 니들의 길이를 생각해서 한 여기쯤 위치하겠다 하는 그 바늘 끝이 위치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을 손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뇌관을 완전히 빼죠. 그러면 실제로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출혈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눌러줘서 혈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손은 누른 상태에서 이제 수액 세트를 연결하게 되고 조절기를 풀고 그 다음에 주입 속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정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주입 속도는 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주변 정리가 중요한데요. 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니들 같은 경우에 바늘 이렇게 또는 메스 이런 식으로 끝이 날카로운 물품들은 이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가 있죠. 여러분들 봤던 니들 박스라고 하는 이렇게 단단한, 그래서 이 통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운 그런 폐기물들이 그걸 처리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들 박스에 버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이제 버리게 됩니다. 다 투약 후에는 결과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프로시저를 지금 프로시저 위주로 잠깐 봤는데 전체적으로 정맥요법이 필요한 대상자를 어떻게 어세스먼트하고 어떻게 평가할 건가 보자면 정맥요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캐뉼라를 봐야겠죠. 캐뉼라. 캐뉼라 사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고 정맥 수액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요 주사 부위가 괜찮은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입하기 전이라면 대상자의 혈관 상태에 알맞게 또 약물의 종류에 알맞게 캐뉼라를 어떤 캐뉼라를 사용할 건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될 거고요. 대상자의 맥박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O, 인테이크 아웃풋을 봅니다. 그래서 뭐 수액이 들어가고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분의 섭취량이 그냥 물만 이 경구로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 플러스 수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테이크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변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액을 주입을 하게 됐을 때 수액이 너무 과잉인 경우보다는 이제 체내에 그 수분이 부족한 탈수 현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이거는 뭐 반드시 정맥 주입을 하는 중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대상자의 그런 수분의 상태, 수분 균형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와 혀의 긴장도를 보고 이제 탈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부종이 있는지 그리고 랩 데이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겠고요. 정맥요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국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정맥염입니다. 플레바이티스.
이 캐뉼라로 인해서 혈관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 바늘이 꽂혀 있으면은 그 꽂혀 있는 이 혈관이 이 윗부분으로 빨갛게 색깔이 변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침륜, 인필트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면 뭐 주사가 샜어요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우리가 혈관 내로 투여하는 수액이 혈관 밖을 벗어나서 조직 내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사 부위는 붓고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겠죠? 그걸 인필트레이션, 침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맥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투약 중지고요. 침륜이 있을 때도 투약 중지입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는 주사 바늘 바로 빼야 됩니다. 부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위치를 계속 그 부위로 투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빼야겠죠. 중지하고 해당 부위는 좀 높여줍니다. 부종이 있기 때문에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적용해서 부종과 통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익스트라바세이션, 일혈입니다. 이 일혈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필트레이션하고 비슷한 기전이긴 합니다만 약물의 종류가 달라서 약물이 뭐 강알칼리성이다. 그리고 또는 뭐 항암제다. 그런 경우에 또 그런 약물인 경우에는 조직의 괴사를 유발을 합니다. 조직의 괴사까지 가는 경우 우리가 익스트라베세이션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붓고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게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되죠. 캐뉼라 바로 빼야 되고 이 괴사라는 거는 네크로시스, 조직이 썩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괴사된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있습니다. 또 국소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헤마토마입니다. 헤마토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 바늘을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찔러서 반대편 혈관벽에 손상이 됐어요. 그걸 모르고 주사 바늘을 혈관 안에 위치를 시키고 투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펑쳐됐던 그 손상된 그런 정맥벽을 통해서 약물뿐만이 아니라 혈액까지 이제 새게 되죠. 그러면 혈액이 고여서 이 조직이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굉장히 단단하고 몹시 아프죠. 그런 걸 우리가 혈종, 헤마토마라고 합니다. 혈관 벽이 손상돼서 혈액이 고이는 것이죠. 주입을 중단하고 압박을 해줘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맥 주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전신 합병증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감염이나 폐혈증. 폐혈증이라는 거는 이제 혈류 내에, 혈관 내에 세균이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세균이 전신의 어떤 조직으로든 갈수 있는 상태. 어쩌면 이미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셉시스라고 합니다. 인펙션이나 셉시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맥 주사를 할 때, 에이셉틱하게 해야 된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엠볼리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엠볼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덩어리가, 그 덩어리가 뭐 혈액이 굳은 딱지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지방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혈관 내를 떠다니다가 더 작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혈류를 차단하게 되죠. 즉,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엠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무서운 엠볼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펄머나리 엠볼리즘이라고 해서 폐색전증이라고 있습니다. 폐혈관이 굉장히 실타래처럼 아주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가 가서 막혀서 혈류가 차단이 되면 이제 호흡이 곤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혈전 이런 그 공기나 이물질 같은 게 심장 혈관을 막는다. 심장의 관상동맥에 가서 막힌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급성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고요. 뇌혈관으로 날아가서 막힌다. 그러면 이제 뇌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수액 세트 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기가 혈류를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제거를 하는 필터를 쓴다든지
혹은 이제 머리를 낮추고 좌측이를 취한다. 이거는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고요. 필요한 경우에 산소를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뭐 조치는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정맥 주입을 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맥 주입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게 주입의 속도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별표되어 있는 거 요거와 다음 장밖에 없는데요. 주입 속도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입 속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할때 어떤 수액을 80cc per hour로 주십시오. 즉 시간당 80cc씩 주십시오. 혹은 100cc씩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당 얼마 이렇게 이제 보통 처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입 속도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수액 세트의 그 챔버에 있는 그 구멍의 굵기에 따라서 한 방울이 이게 몇 cc냐 또는 1분에 몇 방울이 떨어지는 챔버냐 뭐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1리터, 1ml가 10 GTT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방울수를 말합니다. 1ml가 10방울짜리도 있고 20방울짜리도 있고 60방울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챔버 굵기에 따라 다른데요. 세트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는 20GTT짜리입니다. 즉 1cc가 20방울이라는 거죠. 1cc가 20방울을 기억을 하시고 자, 생리식염수 노멀셀라인 1리터를 60cc per hour로 IV를 할 때, 즉 시간당 60cc로 줄때 분당 몇 방울을 떨어뜨릴 건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60cc, 1cc가 20GT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을 곱해주시고 이 시간은 1시간은 60분이죠. 분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분당 20GTT라는 말이 나옵니다. 1분이 60초죠. 60초에 20GTT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분에 즉 60초에 20방울이 들어가야 되는데 1분 동안 20방울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당으로 따지면요. 3초에 한 방울 정도의 속도로 챔버에서 수액이 떨어집니다. 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마음속으로 카운트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똑.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똑. 세 번을 셀 때마다 한 방울씩 떨어진다. 즉, 3초에 한 방울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1분에 20방울이 떨어지는 거고, 시간당으로 하면 시간당 60cc의 속도로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입 속도를 매뉴얼로 조절을 할 때는 요런 계산 방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뉴얼로 속도를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물을 정확한 속도로 투여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시는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인퓨전 펌프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용액이 일정한 속도로 주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알람 장치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액이 다 들어갔다. 혹은 이 수액 세트, 이 라인에 공기가 있다. 이러면 주입이 안 되면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 열듯이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요. 이 안에 그 수액 세트 라인을 이 안에 장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닫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팅을 합니다. 토탈 볼륨이 얼마고, 요거는 뭐 시간당 몇 cc를 줄 건가? 아까 60cc per hour였잖아요. 60cc per hour, 80cc per hour 이 정도 속도는 우리가 매뉴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시간당 20cc를 준다.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세팅을 하시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요 장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속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속도로 주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요 옆에 보시는 거는 소량 주입이 가능한 시린지 펌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50cc 시린지를 여기에 장착을 해서 토탈 볼륨이 한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양, 아주 소량씩 줘야 되는 경우, 특히 이제 소아 환자들, 아기들 약물 주입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시린지 펌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액의 주입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야 할 텐데요. 수액병의 높이입니다.
자, 주입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수액병의 높이입니다. 수액백의 높이. 어차피 수액이 들어가는 속도라는 것은 중력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 바늘 위치와 수액백과의 이 간격이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액백을 높이 두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이 간격이 좁아지면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이제 수액백을 들고 이 수액백보다 팔을 만약에 더 높이 든다든지 수액백을 낮춘다든지 그러면 이제 혈관 그정 세트 이 라인으로 혈액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져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트의 위치나 개방성에 따라서 캐뉼라 안에 혈전이 있다. 그럼 속도는 더뎌질 것이고요. 예를 들면 주사 바늘이 혈관 안에 안 있고 침입이 되거나 새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속도가 더 느려진다든지 그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 수축이 있을 때 공기구멍이 폐쇄됐을 때도 주입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NGO 카테터를 통해서 혈관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수액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의 정맥 투약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수액을 맞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정맥 주사를 간헐적으로 일정한 시간, 뭐 8시간마다 약을 투여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마다 바늘로 아프게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안된 게 이런 셀라인 락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게 이거 주사 바늘이고요. 주사 바늘 안에다 놓고 아까는 여기에다 우리가 수액 세트를 연결했지만 일종의 뚜껑입니다. 이런 뚜껑을 돌려서 마개를 닫습니다. 여기 한쪽 끝이 러버,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고무를 통해서 주사 바늘로 찔러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통증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임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을 통한 약물 투여를 간헐적으로 할 목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맥 주입을 할때좀 전에 본 것처럼 정맥 천자를 해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수액을 주입하고 있는 경우에 옆에서 사이드로 연결해서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피기백 메소드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수액이 이렇게 두 개, 뭐 수액이든 용액이든 두 가지가 있으면 1차 용액이 얘가 더 지금 위치가 아래에 있죠? 이 용액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다 들어가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류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다 보면 이 높이와 상관없이 1차 용액이 먼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용액이 뭐 거꾸로 역류되진 않겠죠. 이게 그 다음 2차 용액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조절기를 열어놔도 우리가 원하는 용액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 옆에서 보시는 탄덴 메소드라는 거는 이런 역류를 차단하는 게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 용액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잠그고 2차 용액 열어서 2차 용액이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초 정맥을 통한 투약을 봤는데요. 중심 정맥관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중심 정맥관은 이제 중심 정맥 카테타,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 리제이션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신체 중심에 위치한 큰 정맥이요. 주로 쇄골화 정맥이나 경정맥 또는 대퇴 정맥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좀더더 굵은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수액이나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대 정맥에 카테타 끝이 위치하거나 또는 이제 심장 중에서 우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테타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장기간의 정맥 주입이 필요한 만성 환자에게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정맥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항생제
장기간 항생제가 필요하거나 또는 항암제가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토탈 파렌테랄 뉴트리션이라 해서 전혀 경구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 우리가 경장 영양을 했었죠. 비위관을 꽂아서 직접 위나 장으로 음식물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런 위장관계에서의 소화흡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맥,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영양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토탈 파렌테랄 뉴트리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정맥압, CVP, Central Venous Pressure를 측정할 때 필요하고요. 뭐 이런 이유들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중심정맥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심정맥관은 크게 비터널 카테터와 터널 카테터라는 게 있습니다. 비터널 카테터는 말 그대로 이런 쇄골화 정맥이나 경정맥에 바로 펑처를 하는 거죠. 그럼 카테터를 펑처를 하게 되면 그 카테터 끝이 우심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비터널 카테터, 터널을 안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터널 카테터라는 건, 예, 비터널 카테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터널 카테터라는 거는, 실제로 혈관이 뚫린 부위와 피부가 뚫린 부위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게 혈관이고, 이게 피부라고 하면, 바늘이, 실제로 혈관을 뚫은 위치는 여기인데, 바늘이 이렇게, 그러니까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혈관이 뚫린 데는 여기인데, 우리가 비터널은 그냥 피부 뚫고 바로 혈관 뚫고 이렇게 갔다면, 터널은 이걸 피하로 카테터를 쭉 연결해서 실제 베인이 펑쳐된 위치가 아닌 좀 떨어진 곳까지 피부 밖으로 빼주는 이런 겁니다. 일종의 터널을 만들어줬다 해서 이런 거를 터널 카테터라고 합니다. 히크먼 카테터 뭐 이런 건데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겉에서 보기에는 카테터가 여기서 뚫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혈관이 펑쳐된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심장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정맥관은 중심정맥관인데요. 말초 주입 중심정맥 카테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터널이냐 비터널형이냐 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초 정맥 주사를 하는 것처럼 말초에 있는 베인을 직접 펑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테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말초에서부터 베인을 따라서 카테터를 계속 넣게 되면 결국은 그 카테터가 위치에 따라서는 상대정맥 또는 하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이상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심정맥관은 뭐랄까 큰 대정맥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큰 정맥을 직접 펑처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초주입 중심정맥 카테터 PICC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직접 펑처하는 중심정맥관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직접 말초에서 뭐 세팔릭 베인이나 바실릭 베인을 펑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카테터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카테터를 쭉 넣어주면 어때요? 상대정맥 통해서 우심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정맥 주입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이 전문 간호사가 직접 그 소독된 장갑, 우리 멸균 장갑을 끼고요. 멸균 가운인까지 다 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직접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식형 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뭔가를 피부 밑에 이식을 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피부 밑에 요런 리저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터가 연결이 돼갖고 쭉 심장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 포트라는 건 작은 이제 공간이죠. 피부 밑에 이렇게 심어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그이 포트가 있는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펑처를 해서
약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로 항암제 치료에 이용됩니다. 이런 중심정맥관에 합병증이 있는데요. 뭐 관이 막힌다든지 또 상대정맥 증후군이라는 거는 제대로 그 정맥 순환이 잘안 돼서 얼굴이 붓게 되는 뭐 이런 유사한 증상들이고요. 공기색전증, 감염, 기흉. 기흉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폐조직을 찔러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맥주입 요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